네, 요즘 라스베가스 지역에는 거대한 메뚜기 떼들이 한꺼번에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화려한 스카이 빔들이 메뚜기 떼를 유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인 여성 변호사가 캘리포니아주 노동근로개발부 수석부장관에 발탁됐습니다. 개빈 뉴슨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 노동청장 특별 보좌관으로 근무해온 박영선 변호사를 노동근로개발부 수석부장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박신임 부장관은 노동법 규정 시행과 직장 관련 개발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켈스테이트 대학이 신입생 지원 자격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사회는 신입생 지원 시 3년 요구하는 수학 필수 과정을 4년으로 늘리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안은 오는 9월 열리는 이사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으로 11월 투표에서 통과돼 채택될 경우 2026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뉴욕 지역의 대형 슈퍼마켓 매장에서 판매 중인 샐러드가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홀푸드의 랭캐스터 팜의 케일 제품과 코스코 보스코 비치 팜의 시금치 제품, 에크미의 붉은잎 상추, 한나푸드의 시금치 등의 제품에서 리스테리아균 감염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매장에서 구입한 샐러드는 가급적 구매 후 빠른 시일 내에 꼼꼼히 세척한 후 섭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센트럴 텍사스에서 얼룩말 홍합으로 인해 물 사용 제한령이 발령됐습니다. 캐년레이크 수도국은 얼룩말 홍합으로 막힌 수도관을 세척하기 위해 캐년레이크와 트레비스, 헤이스, 블랑코 카운티 지역의 물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얼룩말 홍합은 아예 없앨 수 없다며 관리를 잘하는 게 최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 사용 제한년은 오늘 8월 3일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코가 현재 사용 중인 플라스틱 카드 대신 디지털 멤버십 카드를 선보입니다. 코스코 측은 기존 회원이나 신규 회원 모두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아 디지털 멤버십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유기는 아직 디지털 카드를 인식하지 못해 주유할 때는 반드시 플라스틱 카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